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급성 중독자 13명이 나온 김해 소재 대응 R&D 법인과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또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노동부는 급성 중독을 유발한 세척제 제조업체인 김해 유성케미칼 제품을 쓰는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.